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기 위하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and I live in beautiful Chicago, USA. I'm so glad that you are joining me today. So let's start by praying.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평안과 위로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그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네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늘 건강하여서 코로나19와 싸워 승리하는 그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날 지쳐있지만 않고 주님께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미주 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 7월 21일입니다. Hello to those of you that who is watching me from all over the world. Today is Wednesday, the July 21st. 예, 그러고 보니까 7월도 많이 갔네요. Wow, July has gone so far.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332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맞습니다. 우리를 항상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뭐냐고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러하여, 예,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등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든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 서로 거리는 두되 마음만은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늘 저처럼, 그리고 이은경 선생님, 유드러님, 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환히 밝게 웃으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예, 그러므로 오늘의 찬양곡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찬송가도 91장,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 찬송가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GK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늘 사랑하며 기쁨 안에서 생활하여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로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뵈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늘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제 정규 실황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11시인데, 예, 이번 주는 10분 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목요일 10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